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주말마다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시인데요. 우리나라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조성된 곳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모래사장 위를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마음 편히 여행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맑고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진 강릉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입니다. 강릉시는 우리나라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조성돼 많은 이동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는 시각 및 지체 장애인 등 청년 장애인을 초청해 열린 관광지 연계 행복 나눔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강릉하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여행할 수 있었던 곳, 또 가고 싶었던 곳, 이런 곳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관광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무장애 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반응이 좋은 영곡 해변 트레킹. 무장애 보행로로 모두가 가까이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모래 위 해변용 카펫을 깔고 수상 휠체어를 활용하여 모래와 바닷물을 만져봅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바다 냄새를 맡아보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는 등 감각을 활용해 바다를 느낍니다. 그동안 먼발치에서 바라봤던 바다를 가까이 즐기며 터져나오는 이들의 웃음에서 그간 바랬던 무장애 관광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못갈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해요. 휠체어도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도 직접 체험 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모래 사장인데 갈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쑥 들어오니까 그냥 좀 저한테도 새로운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타시는 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분들이 안 불편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경험해 볼수 없는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얼마든지 또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무장애 관광은 휠체어 이용자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함께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 여행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을 뜻합니다. 강릉시의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강릉 주요 명소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휠체어 타고 어디든지 갈수 있는 곳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같은 비장애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국내 곳곳 무장애 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